9대 때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응. 72년에 10월 유신 이제 상황에서요. 헌정이 중단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럴 때 우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 이제 발포 된 후에 알았지요. 예, 예. 그렇죠. 전에는 그렇지. 그 모르셨겠지만. 전엔 모르죠. 예. 대충 뭐 감이 좀 이상하다 하는 건 있죠. 몇 시간 전쯤. 네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걱정스러우셨나요? 분노스러우셨나요? 그 분노하지요. 하지만은 상황. 예. 저는 그 내가 뭐 나중에 국회 의장하리라 생각지도 안 했고요. 그 그저 우리나라 헌정사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잘 싸웠다. 기록을 어디 갖다 놓더라도 떳떳하게 내가 할말 했다 하는 하나의 자부심이 확늘차 있어서 뭐 두렵거나 무슨 뭐 전차가 오고 가고 뭐 그다지 뭐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썼습니다. 예. 그래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나서는 어떤 정부에 대한 견제랄까요? 저항이랄까 이런 게 많이 위축되게 됐죠. 조금 그런 점은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 전체 핵심 멤버들을 보면은 네. 별로 뭐 거기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핵심 멤버라고 하신 분은 야당의 주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인사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오다 보면 그런 저항하는 진영 간의 연대라고 그럴까요? 협력을 모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소위 제도권 정당 말고 제야 진영하고 네, 그런 그렇게, 것이 저더러 많지요. 예. 이제 제야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예컨대 캐도릭의 신부님들이라든지 뭐또저 제야에 또 그렇게 그 지사적인 분들 많잖아요. 이런 네. 네. 사람들하고의 의견 차이가 좀 전술적인 차이가 좀 있지요. 예컨대 누구라고 이름을 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이름 뭐 어떤 이제 신부님이다 이런 사람들은 걸핏하면 만나자 그래서 만나면 의원직 사퇴하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오늘 이 순간에 같이 로망 칼라 벗고 신부복 옷 벗고 가운 벗고 같이 좀 하겠습니까? 하면 헉 하거든. 그래 신부님이 우리 신분하고 우리하고는 같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국민이 준 자리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의원직 버린다, 그리고 버린 사람 보셨느냐고, 별로 안 한다, 이 말. 의원직은 신부님의 로망 카라에 내가 비유하는 건 죄송하지만은, 버금갈 정도로 우리도 그런 긍지가 있습니다. 하니까 함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센치만 멘탈리즘한 생각만 가지고 정치를 보는 사람들, 이건 일반적으로 뭐 프로들이 아니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그 고난 속에 기쁨이란 게 있을 거 아닌가? 그건 뭐냐? 짓밟히고 억눌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굉장한 그 높은 긍지, 굉장히 마음의 승리감, 쾌감. 이건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이런 거에 만족을 느끼고, 막참 산다 할까? 그렇게 돼온것 같다 하는 그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애환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환도 있지만은 애도 있지만은 또그 기쁨도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런 말씀만 쭉 이렇게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예. 9대부터 10대까지는 이제 다음 테이프에서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 되어 갖고 하다가 시간이 끊기면 좀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쭙는 걸로 그래. 하고 다음 기회에 예. 이어서 더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